그거 여파로 인해서 때거리가 하나도 없었어. 내 주머니에 거짓말 안 하고 10원짜리 땡전화품이 없었어. 나는 보이는데 친구들은 안 보이는. 버스에서 나는 보이는데 친구들은 안 보이는. 귀신이죠. 6년 전으로 그냥 돌아가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당이기 전에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는데 곱게 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 나 외동딸이거든요. 나 무남동이 아, 외동딸인데. 그래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어. 무당 계시기 전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진짜 이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됐냐?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딱 17살에서 18살쯤 접어들 무렵에 한달 넘게 매일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갓 쓰시고 이제 도포 입으시고 할머니는 이제 치마 한복 입으시고 이제 두분다 이제 할머니는 하얀 거, 할아버지는 옥색. 아직도 생생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입으신 분이 손을 잡고서는 두 분이 맨날 우리 집 문을 두들겼어. 들어온다고 우리 집에. 근데 나는 그 문을 부여잡고서는 안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는 거야. 못 들어오게. 만약에 그걸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받았겠죠. 결정적으로 대표님도 제자가 돼야 되는 시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있었죠. 그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였나요? 어떻게 했나요? 내가 뭘 했었는데 그거 여파로 인해서 때거리가 하나도 없었어. 내 주머니에 거짓말 안 하고 10원짜리 땡전화품이 없었어. 어렸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 거지. 이제 아는 사람, 아는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그 언니도 때거리가 있진 않았어요. 같이 웃었지. 없는 것들끼리 모인다고. 갖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방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갖고 그냥 미친년 마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절에 대웅전에 가서 어떤 절에 가서 절을 삼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 말았는데 그날 아침에 꿈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아는 스님한테. 아는 스님한테 전화가 와서 애기야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도 좀 도와주고 그러고 한번 있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절로 들어와라.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내가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꿈도 꿨잖아요. 또나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한번 맘먹으면 그냥 바로 하는 성격이라서 알았어요 갈게요 그랬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살았죠.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절에서 이제 계속 매일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할머니가 오셔서 아가 이제 나가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신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셨구나.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무당이시잖아요. 네. 이 업은 선생님이 일반 사업체처럼 그만둘 수 있는 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극신당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또 태극신당을 점점 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이건 있어. 이거는 왜냐면 내신 내림 할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주신 공수거든.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랬어요, 나한테. 멀려? 네, 이랬지. 그랬더니,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뭐 막말을 가끔 하긴 하는데, 뭐, 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나, 뭐, 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지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주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항상 뵐 때마다 밝으세요. 밝은 게 좋죠. 그래서 오늘 또 노란색 밝은 옷을 또 입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병아리 같죠?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셀프 칭찬하면 돼요, 괜찮아요.